지난 10년간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오늘 폐원됐습니다. 위탁을 맡은 전남대병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운영을 포기한 건데 새 운영자도 나타나지 않아 결국 완전히 문을 닫게 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지난 2013년 7월 개원 이후 10년간 전남대병원이 위탁을 맡아 전체 196병상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전남대병원이 운영을 포기했고 광주시가 새 운영자를 찾지 못하며 결국 폐업했습니다. 폐원이 되면서 병원 부지와 건물도 바뀐 법에 따라 더 이상 의료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해져 제2요양병원이 다시 문을 열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시가 취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든지 해석 방안이 어떻게 하든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새 위탁 운영자를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운영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내 민간 요양병원의 병상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적자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전남대병원도 적자 해소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번 주에 이제 뭐 실험 저기 전대병원에서 노력을 한 번 더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종결된 상태에서 또 다른 공공요양병원인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도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역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